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70~80대 남녀 2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 선호송동의 여인숙에서 불이 난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불은 소방차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70~80대 남녀 2명과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3명은 채 3.3제곱미터가 안 되는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막 남자가 막 부랴부랴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문다고 죽어버렸구만. 여기서 잠을 자. 택시란 사람이. 숨진 사람들은 달마다 새를 내면서 10년 넘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폐지 등을 주우며 살아왔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두 양반이 폐지를 그렇게 주워서 살았어요. 자기 자식. 또한 사람은 동생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뭐와 있는가 봐요. 불이 막막 올라가니까 폐지라고 좀 잘 타.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소 4명이 투숙했다는 말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인숙에 딸린 건물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용으로 경유가 있었습니다. 예, 한 200리터씩 한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불이 난 여인숙은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1층짜리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수 산림조합이 오미자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건립한 오미자 유통센터가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유통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애써 지은 건물을 6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장수 산림조합이 지난 2012년에 건립한 오미자 유통센터입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14억 원이 들어갔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이 아무 기능을 못한 채 6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겁니다. 무슨 용도로 지어진 건물입니까? 모르게 쓰려고 뭐. 방수문이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닫혀 있는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미자 유통센터에는 8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까지 들어갔지만 오미자 유통은 얼마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해봐야 뭐 적자다라는 식이죠, 옛날에도. 장수 산림조합은 사실상 2014년부터 오미자 수매를 포기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지자 농민들이 유통센터에 오미자를 출하하지 않았고 또 2014년부터는 조합이 적자를 내 그나마 수매할 여력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건물은 크게 지었어요? 그때 당시 시장 여건상은 그 오미자 산업이 계속 발전할 걸로 본 거잖아요. 가격이 원치 좋았어요. 결국 장수 산림조합은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가공, 유통시킬 수 있는 준비도 없이 시장 시세만 믿고 오미자 유통센터부터 지어놨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8월부터는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등 조합 운영에도 큰 난맥상을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흉작을 기록했던 벌꿀 작황이 올해는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밀원수 부족과 수입량 증가로 여전히 어려움이 큰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봉산업 육성법을 발판으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재희 양봉농가는 지난해 봄철 냉해 등 이상기후로 벌꿀 생산량이 밑바닥을 쳤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지면서 지난해보다 7~8배 많은 꿀을 땄습니다. 작년에는 꿀을 따도 한숨만 푹푹 나오고 올해는 그래도 저희 유밀기 때 꿀이 나오니까 기분은 좋죠.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양봉농가의 위기감은 큽니다.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124만 군이던 봉군수는 2017년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카시아 같은 밀원수는 1990년대 중반 12만 5천 헥타르에서 2016년 2만 6천 헥타르로 크게 줄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외국산 벌꿀의 공세가 걱정입니다. 천연벌꿀 수입량은 2013년
689톤에서 지난해 992톤으로 5년 만에 44%가량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산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베트남산의 관세가 오는 2029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봉산업 육성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를 발판으로 전북은 물론 전국 양봉농가들은 다양한 밀원소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양봉농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빨리 우리 꿀벌이 있는 만큼 꿀을 딸 수 있는 밀원수가 빨리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오랫동안 부침을 겪어온 양봉농가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신도심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구도심에는 빈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골칫거리가 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빈집 여러 채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선과 범죄의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때문에 집값 비싸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누가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전주시가 빈집 2천여 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철거 위주로 정비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공용 주차장과 공용 텃밭, 반값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집 소유자와 수유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빈집 뱅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빈집의 균열 상태나 손상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단순 철거보다는 반값 임대에 좀 주안점을 주어서. 관건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해마다 빈집은 70채에서 100채씩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비는 한정된 예산 탓에 한 해 10여 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잘 수립해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빈집은 계속 늘고 정비 사업은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주체가 자광이 아닌 롯데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매매 계약과 매매대금 대출 계약을 연대 보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롯데건설 이사회가 대출 약정 만기 연장권을 가결했다며 자광이 롯데그룹의 위장 계열사인지 롯데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전주시가 롯데쇼핑과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할 때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롯데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의 국산화에 나섭니다. 전북대는 LED 식물 공장을 활용해 원광대와 함께 환각 성분은 줄이고 치료 성분은 높이는 의료용 대마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뇌전증과 치매 등의 의료용 대마를 쓸 수 있지만 현재는 모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사업 계획이 다음 달까지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94개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내년에 추진할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진로와 적성 등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로 일본을 찾는 여행이 줄면서 여행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여행사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경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고 7천만 원까지 지급 보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5천억 원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활용해 특별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여행업계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도정책과제 수립 등에 참여할 도민정책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도민정책참여단은 도정방향 수립과 토론회, 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전락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락도는 신청자 가운데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반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순창과 남원, 전주, 정읍, 임실 등 다섯 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북 전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 33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